이렇게 꼭지가 떨어지면 3시간 안에 네. 꼭지에서 물이 나와요. 3시간에요? 네. 3시간만 지나면 네. 꼭지에서 이슬방울처럼 물이 맺혀요. 이 물이 맺혀서 다 흘러나오기 전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, 꼭 흐르는 물에 꼭 두세 번씩 헹군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펴서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세척한 구기자는 사흘 동안 적정 온도로 말리는데요. 이렇게 선명한 붉은 빛깔이 돌아야 좋은 품질의 건 구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건 구기자를 가루로 만들면 다양한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김장할 때 고춧가루와 함께 구기자 가루, 구기자 발효액을 넣고 버무리면 색다른 구기자 김치가 됩니다. 이거 드시면 10년은 네. 젊어지십니다. 맛이 달라질까요? 10년이다. 네. 네. 맛있죠? 좀 달라요? 어, 그럼요. 새콤하고 달달하고. 아, 그래요. 구기자 김치는 정말 별미였습니다. 구기자를 대표 특산물로 만들기 위해 마을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개발했는데요. 밀가루와 반죽해서 만든 구기자 만두. 건포도 대신 구기자. KBS.